잘 먹게 하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더잘 먹기도 하고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푸우영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가 사료를 잘 먹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강아지가 사료를 잘 먹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료 자체가 아예 기호성에 맞지 않는 건 아닌지, 너무 오랫동안 같은 것만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보관상의 문제로 맛이 없어진 건 아닌지, 이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사료의 기호성은 아이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양한 샘플을 구매해서 테스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심지어는 사료의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도 기호성이 결정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료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번 교체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사료를 먹으면 질려하기도 하고, 특정 사료에 의해 영양 섭취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료를 교체해 주면 실제로 더잘 먹기도 하고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관상 문제로 맛이 없어지는 부분도 중요한데, 사료를 구매하실 때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잠그고 밀봉을 해놔도 사료를 퍼주는 과정에서 공기가 대량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사료들이 계속 눅눅해지고 향이 날아가서 맛이 떨어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뜯은 지 오래된 과자는 눅눅해서 먹기 싫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공기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 사료 맛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대용량 사료보다는 적당량 사료를 추천드리고, 아예 소포장이 된 사료도 나오는데 이런 사료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사료를 직접 급여해 볼 건데, 잘 먹게 하는 꿀팁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료를 물에 조금 불려주세요. 불리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주시고 숟갈로 살살 으깨주시면 됩니다. 강아지는 맛보다도 향을 중요시 생각해서 먹어. 물에 불려주면 이 향이 살아나서 훨씬 잘 먹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아요. 치석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변이 좀 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료를 남겼을 때 이 사료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려주세요.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인데 번거롭지도 않고 간편하고 잘 먹고 또 단점도 없습니다. 10초 돌려주면 사료가 살짝 따뜻해지면서 기름기도 반지르르해지고 향도 확실히 올라오더라고요. 이 밖에도 고기나 과일 등을 갈아서 토핑으로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퓨레처럼 섞어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맛있는 것만 쏙쏙 빼먹고 사료는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본격적인 편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 골고루 시도해보셔서 아이에게 맞는 거, 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한번 장기적으로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식을 줄여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거부하는 이유가 배고파도 좀만 참으면 맛있는 간식이 나와서 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고 꼭 필요한 간식만 주셔서 아이가 사료를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